우리 문제집 134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물권에 관해서 공부해야 되죠. 이 물권은 물권의 개념 자체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물권 전반을 이해합니다. 물권법의 특징은 물권의 개념 정리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을 얘기합니다. 이 지배권을 물권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겠다. 그래서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점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겠다. 그런 목적의 물권이죠. 그런 목적의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물권은 원래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일정한 권리 우에 성립하는 물권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담보물권이 그렇죠. 담보물권은 권리 우에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건이 하나면 물권도 하나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물일권주의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일물에는 물권도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일물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물일권주의. 자, 그래요.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하는 권리다. 그래서 대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세권이고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을 침해하게 되면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야 침해하지 마라라고 그냥 선언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세권이고 절대권인 걸 외부에 공시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공시 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이고요. 이 공시 제도에 의해서 공시 방법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했느냐? 부동산은 등기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공시를 했고요. 동산이라고 하는 건 인도에 의해서 점유를 하게 됐죠. 점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공시했다. 근데 이 공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동산에만 인정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동산 인도 내지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능한 게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 선의 취득 제도보다는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동산은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는 또 인도에 의해서 공시되는 이러한 물권의 종류는 법으로 정하게 정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권 법정주의는 모든 세계의 민법이 다 취하고 있어요. 우리도 민법 제185조에 물권의 종류다라고 해서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물권 법정주의 할 때 이 법은 법률과 관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과 관습법 할 때 이 법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법률의 대표적인 주자가 민법이죠. 민법이 대표적인 주자가 될 테고 기타 법률이 있을 테고요. 관습법상 물권은 세 개잖아요. 관습법상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요 세 개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물권은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거 있죠. 소지, 전지, 저질, 유점 뭐 이렇게 이걸 다 본권이라고 하고요. 본권의 출발은 소유권에서 출발해서 제한물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점유권이라고 하는데 점유권은 하나밖에 없죠. 점유권 자체 하나밖에 없어요. 기타 뭐 특별법에 의한 물권들 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여러 가지 있죠. 뭐 임목법에 의한 임목 저당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공장재단저당법, 광업재단저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습법상 물권 3개가 있고, 물권이 아니라는 거,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고 하는 거 3개 정도. 그렇죠? 공원시설이용권,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온천권 3개죠. 3개에다가 최근에 하나 트렌드 잡힌 게 있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는 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주로 답으로 들어가니까 사도통행권이라든지 온천권이라든지 공원이용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고, 최근에 트렌드 잡힌 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관습상 물권은 없다.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고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웬만한 거 다 이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1번의 물권의 객체 같은 경우는 좀 이건 물건과 관련된 거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좀 넘어가고, 2번에 우리 27의 기출문제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물권에 관한 설명인데,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제 좀 우리 취득시효에서 공부했겠지만 점유취득시효는 토지 일부 전부 다 가능하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동 건물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해서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일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물은 하나의 물건 얘기하는데,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아니면 동산인데, 부동산은 한 필 단위로, 동산은 한 개 단위죠. 부동산은 좀 더 나눠야 되겠네요. 필로만 하지 말고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토지는 한 필이 하나의 물건이 되고요. 건물은 한 동이 하나의 물건이 돼요. 그래서 한 동, 한 동, 여기는 한 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필 우에 소유권은 하나, 한 동 우에 소유권이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 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뭐 한 필 토지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어요. 용익물권은 한 필 토지 일부에, 한 필 토지 일부 시효 취득도 가능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잖아요. 시효 취득 가능하고요. 한 필 토지 일부 용익물권, 뭐 임차권도 할 수 있는데 물권 쪽이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용익물권하고 시효취득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용익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다 설정할 수 있다. 이것도 시효취득은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한데 등기부취득시효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건물도 한동 이거 자체가 일물의 대상이 되는데 일부에 대해서도 뭐죠? 구분소유권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어요. 한동 건물 일부에 구분 소유권 설정할 수 있고, 여기도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1번, 2번 지금 이렇게 봤고요.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했어요. 원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인데, 그러면 토지는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게 지상의 4개, 지하의 하나거든요. 그 중에 대표주자가 이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 그 다음에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들이 있죠. 이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기를 갖추거나 명인 방법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분리 과실 있죠? 미분리 과실,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명인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농작물,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 이 농작물은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상의 4개, 지하의 하나다. 그래서 4대1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건물이라고 하는 건 지붕과 기둥과 주벽 정도, 뭐 루프, 컬러, 월인데 이런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뭐 적법한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겠다라고 해서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분리 과실은 땅속에 묻혀있는 과실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된 명인방법 갖춰야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토지에서 벌채돼서 분리된 수목이죠. 분리된 수목은 이제 뭐 목재가 되는 거죠. 예,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산이 돼버리죠. 이건 부동산입니다, 전부. 또 농지 소유자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명인방법을 갖춰야만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의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아니었었어요.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한다.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으면 이거는 경작자 소유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엔 답이 5번이 되겠고요. 3번에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입니다.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바로 틀렸어요.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려면 여기는 독립성을 갖춘 특정의 현존하는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해서 독특현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권리도 물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그래요. 권리 위에 성립하는 물건이 대체적으로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나 지상권과 함께 이전하기라는 합의는 성립한 것으로 취급이 된다. 또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원물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점유자에 속하지만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합니다. 특히 이제 입도를 갖춘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작물은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라도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번엔 답이 1번이고요. 뭐 4번 일물일권주의 또 풀 필요는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5번은 건너뛰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에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다라고 하는데요. 차이가 아닌 걸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시방법이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지만 동산의 공시방법은 인도, 점유 뭐 이런 식이고요. 두 번째, 공신의 원칙의 인정 여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돼서 선의취득이 가능한 것이고, 용익물권의 성립 여부인데 용익물권은 부동산 외에만 성립합니다.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무주물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 그래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무주의 부동산은 무조건 국유입니다. 또 시효 취득의 인정 여부, 둘 다 시효 취득은 인정해요. 물론 부동산의 시효 취득 기간은 20년, 10년이고 동산의 시효 취득 기간은 10년, 5년이겠지만 기간이 다를 뿐이지 시효 취득은 둘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의 인정 여부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도 내지만 이걸 어려운 말로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이 있다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시효취득 인정 여부는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이니까 구별 실익이 있다고 얘기하고 1번부터 4번은 구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내용은 길어도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요 그림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8번으로 가면은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문제고요. 요거는 이 문제 자체를 좀 암기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여기 이 물건 중에서 집합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집합물은 원래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집합물은 이게 원칙적으로 일물이 아닙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일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법이 있을 때 특별법에 의해서 일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판례 등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일물이 아니다요.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유동지판물의 양도담보와 관련돼서 요 판례가 여기 있는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 8번에 있는 지문 요거 문제 이거 자체는 이 자체로서 그대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로 을이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 내의 뱀장어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했는데 을은 이러한 뱀장어가 성장한 경우에 수시로 내다 팔고 또 수시로 어린 뱀장어를 양식장에 넣어왔다. 이게 이제 유동지판물에 대한 양도담보예요. 유동지판물에 대한 양도담보는 유동지판물은 장소 지정이라든지 수량 지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장소나 수량 지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특정하면 양도담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도담보도 설정할 수 있고 양도담보 설정 이후에 구성물의 변동이 생겨도 그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1번입니다. 이러한 경우 뱀장어 변동이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은 현재 뱀장어 전부에 미친다. 여기는 지금 장소 지정 방법이죠. 어떤 양어장 내에 뱀장어 전부 그랬으니까 장소 지정이고요. 이처럼 증감 변동하는 물건에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다. 무효 아닙니다. 2번 틀렸고요. 일물 일권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또 양도담보 설정 당시 뱀장어뿐만 아니라 이후에 구성물에 변동이 생겨도 항상 확인하는 그 순간 현재 뱀장어 전부에 대해서 특정성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1번만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9번, 10번, 10번으로 한번 가시죠. 틀린 건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성과 절대성이 있고요. 물권은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현존하는 물건만 해요. 그래서 독립성을 갖춘 특정에 현존하는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2번 틀렸네요. 또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이 아니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185조에서 물권 창설에 있어서 법률과 관습법은 서로 대등한 효력이 있다. 즉 법률에 의해서도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된 물권의 효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에 있어서는 법률과 관습법의 효력은 대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지만 그 성립순위에 의하여 먼저 성립한 물권에는 우선할 수 없다.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는 우선하는 채권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성립한 물권에는 우선할 수 없지만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는 우선하는 채권도 있다라고 하는데 채권은 이거 말고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합니다. 하지만 채권이 공시 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물권과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서로 경합하는 채권도 있고요. 최우선 변제되는 채권도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5번도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틀린 거는 2번이고요. 5번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2번을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5번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는 우선하는 채권도 있다. 공시 방법을 갖춘 채권. 그렇죠? 그다음에 뭐 가등기된 임차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먼저 성립한 물권에는 우선할 수 없지만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는 우선하는 거고 또 일정한 정책적 채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뭐 이런 것들은요 정책적으로 최우선 보호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뭐 국세 우선 특권에 의한 뭐 국세 중 당해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최우선 보호 대상 채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반만 맞았다고 보고 10번에 2번은 완전히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1번 동산을 객체로 할 수 없는 물권은 그랬는데 용익물권 찾아야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 하나 3번에 있네요. 지역권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물권의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라고 했잖아요. 이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인 물권은 그 특유의 효력이 있는데 물권의 효력 중에서 우선적 효력이 있어요.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적 효력은 이거 물권과 물권이 충돌했을 때 또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채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권에서 볼 건 아니고 이거 두 개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순위, 이거는 뭐 정책 채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보는데, 우선적 효력에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동일한 물건 위에 종류, 성질,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 원칙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그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에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 소유권의 구성 권능 중 일부를 제한물권자에게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2번 틀렸습니다.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점유권은 항상 모든 권리와 병존합니다. 그래서 충돌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혼동도 되지 않는 권리가 제한물권이에요. 그래서 다른 물권과 달리 우선적 효력도 없고요. 물권은 항상 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자, 그 다음에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4번도 독립한 물건이 아닌 것은 그래요. 독립된 물건이 아닌 거 찾아라라고 한다면 뭐 여기 있는 거 중에 이거 사도통행권, 온천권, 공원이용권 요거 중에 하나 찾아내라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말 지문으로 엮어 나오면 이제 이게 나올 테고요. 여기 거기 보면은 사도통행권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15번도 풀고 가시죠. 15번도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만이 현재 물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1번, 2번 다 틀렸네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물권에 대한 방해 상태를 자기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로서 직접적으로 침해 행위를 한 자에 한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침해한 자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있다. 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방해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에 하나여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한다? 아닙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전부 준용을 하는 것이지 소유권과 제한물권에만 물권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 답은 3번이고요. 16번 똑같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17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물권적 청구권 하나의 독립된 권리다.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에 의해서 방해가 생긴 경우에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물권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냐 그렇지 않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물권자가 현재 물권의 방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거나 지배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죠. 그리고 담보 물권에 기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담보 물권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담보 물권에 물권적 청구권은, 이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먼저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누가 현재 물권자가 누구에게 현재 방해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 자기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방해 상태를 자기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에게만 청구하는데 여기에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하고 점유권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머지 제한물권에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거든요. 제한물권에 그대로 준용을 하고 다만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이건 좀 예외가 있어요.
이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목반청이라고 하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나눠지고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손해배상은 항상 청구하는 건 아니고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 물권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자, 이 중에서 저당권이나 지역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는 없고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만 있고 유치권은 아예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 유치권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러면 손 들고 나옵니다. 저지유 그러고 손 들고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아, 담보물권에 기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거 틀린 거고요. 담보물권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반드시 수반한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긴 하죠.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17번이 답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도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 임대해서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요. 철거와 동시에 대부분, 대지 부분의 인도도 구할 수 있어요.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죠. 비록 무단 불법 건물이라도 자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Y한테 퇴거하라고 구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병은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철거가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퇴거를 구할 수는 있고요.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에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에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미등기 건물을 매도했을 때 정이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에게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답은 3번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잠깐 보시면요. 다음 중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원칙의 예외가 아닌 것은 그러는데요. 우선적 효력의 예외는 먼저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 1번은 이제 먼저 지켜놓고요.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지만 등기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예외가 되는 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과 관련된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채권입니다. 하지만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적 효력이 생겨버린다. 일정한 임금 채권이다. 원래 임금 채권도 채권인데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상 당해세 우선특권도 원래 세금 채권이지만 당해세의 경우에는 우선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인정된다. 그러니까 우선적 효력이 없다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외인데, 부동산 물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물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래 물권보다 후순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어떤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물권의 변동입니다. 물권의 변동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